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문의가 하나 왔었는데, 어떤 문의냐 하면은, 잠시만요. 저번에 이제 어떤 문의가 왔는데, 주소는 좀 없애고. 어떤 문의가 왔었냐 하면은, 문의 내용이 이제 물 펌프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 펌프를 이용해서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를 하고 있는데, 관수를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잔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탱크 수위죠. 물탱크 수위에 의해서, 물탱크 이제 수위가 높으니까, 물탱크 수위 때문에. 수위로 인해서 이제 점적이나 이런 것들이 스프링쿨러는 그나마 좀 덜한데 이제 스프링쿨러도 이제 수위가 낮으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스프링쿨러보다는 이제 그 잔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점적이나 이런 뭐 스플린터나 뭐 점적 그리고 뭐 드리퍼 이런 그리고 땅으로 깔리는 그 관수 장비들이 있죠. 그런 거에서 잔압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뭐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자. 그림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제 물탱크에 일단 뭐 그림 되겠네요. 자 물탱크 이래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를 좀 낮게 그립시다. 이제 조금 그려야 되니까. 물탱크 요렇게 있는데 물탱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이제 물이 이래 찰랑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되죠. 이게 물탱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배관을 보통 빼서 이제 여기다 모터를 안추죠. 모터를 이렇게 안 치고 난 다음에 모터에서 이제 관수를 합니다. 이 관수를 하는데 이렇게 관수를 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역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이 나가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거는 이제 전자밸브가 있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런 구역수를 안 나누고 전자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거 있죠. 전자밸브를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한 번만에 이렇게 관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밸브가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전자밸브 없이. 그러면은 나중에 특히 점적 같은 거, 점적이나 뭐 드리퍼 여러 가지 뭐 많죠. 이제 땅으로 깔리는 거니까 이게 이제 옆으로 이제 있으니까 이거 이제 물탱크 수위는 이렇게 높고 이제 모터는 여기 있고 뭐 점적이나 이랬는데 이제 모터를 관수를 하다가 보통은 이제 여기다 이제 밸브를 이렇게 하나 달죠. 여기다가 여기 보통 밸브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밸브를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밸브를 이렇게 보통 이제 달아서 이 여기나 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밸브를 이렇게 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관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밸브를 잠그죠. 이제 잠그면은 이제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모터가 작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밸브를 안 잠그면은 이 물탱크 수위가 높으니까 여기서 점점 물이 똑똑똑똑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보고 이제 뭐 잔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물탱크 수압에 의해서 그냥 그 자연압이죠. 자연압으로 이제 물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 이게 때문에 이제 그 컨트롤 박스 달기도 좀 애매하고 이제 좀몇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 요거를 이제 없애주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뭐 크게 한세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뭐 돈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뭐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다가 이제 배관이 이래 있으면은 여기다가 원래 이 배관 이래 줄이 엄청 굵네요. 조금 줄입시다. 원래 이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죠. 지나가고 있는데 이 모터에서 나오는 데다가 그 전자밸브라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요 전자밸브죠. 전자밸브. 이 전자밸브를 여기다 설치를 합니다. 여기다가 전자밸브를 요 방향이 있으니까 이 전자밸브를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전자밸브를 설치해주고 그리고 한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자밸브를 이렇게 설치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위치 여기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할게요. 확대.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 여기 오픈이죠. 그리고 오토 있고 여기가 이제 클로더 이제 잠그는 거. 요거를 스위치를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쪽 그러니까 오픈 쪽으로. 오픈 쪽으로 맞추십니다. 오픈 쪽으로 맞춰 놓으시면은 오픈 쪽으로 맞춰 놓으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그림이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요. 자, 그리 오픈으로 해 놓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전자벨브를 오픈을 합니다. OPN. 오픈으로 항상 놔두시고 오픈으로 하시면은 이 모터가 돌때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배는 그 뭐라 캐드나 이게 그저저저저 그거 자연 그 압력으로 해서 열리는 전자팬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없으면은 안 열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으로 항상 해놓으시면은 물이 거의 안 나와요 이게. 거의 자연압으로 돼도. 그리고 오픈해서 모터가 돌면 압력이 되면은 이쪽으로 열리는 그런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그 전자밸브를 달아야 되니까 돈이 좀 비싸지죠. 비싸지고 이제 조금 이제 아 이것도 너무 비싸다 하면은 좀 싸게 하는 방법. 싸게 하는 방법이 또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배관에다가 이것만 하나 전자밸브만 넣어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자밸브가 보통 이제 그 5만 원 이상 정도 되니까 보통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이 정도 되니까 힘들죠. 이제 가격도 이제 부담이 너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쓰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에어벤트 하는 걸 사용할 겁니다. 에어벤트가 어떤 거냐 하면은 잠시만요. 에어벤트를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에어벤트가 나오나? 자, 에어벤트라는 놈을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에어벤트 쇼핑으로 가봅시다. 에어벤트. 잠시만요. 많이 나오네요. 자, 요 에어벤트를 검색해서 나온 겁니다. 요런 거 보면은 뭐 자동 에어벤트에서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것들이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이게 에어벤트인데 이 에어벤트는 원래는 에어를 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밑에서 에어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빠지죠. 빠지고 보통은 에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가 빠지는데 만약에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반대로 에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안 되는 구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압력이 빠지면 반대로 이제 에어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예, 그걸 응용할 건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배관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배관을 요렇게 할 때, 그 아까는 좀 전에 그냥 일자로 잠시만요. 아, 흰색으로 돼 있나? 자, 빨간색 합시다. 여기 아까는 일자로 이렇게 갔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거를 쓰시려면은 아까 이제 전자밸브로 달기 싫으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러면은 배관을 가실 때 요렇게 해서 물탱크보다 조금 높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안 가면 뭐 바로 꺾어도 되고 위로 꺾어도 되고 안 가면 한번 뭐 이렇게 한번 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탱크보다 이 배관 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높고 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를 어떤 걸한 여기서 이제 호스를 요렇게 하나 짭다하게 하는데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원래는 체크밸브를 요렇게 하나 되는 데 체크밸브가 뭐냐면 이제 물이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 장비거든요. 체크밸브를 또 한번 검색해 봅시다. 체크밸브로 검색해 보고 체크밸브가 뭐냐면은 체크밸브가 이렇게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스윙 체크밸브도 있고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써야 되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압력을 하면 이제 물이 잘 닫혀야 되기 때문에 뭐 요런 작은 거 요런 거 쓰셔도 됩니다. 체크밸브 요런 거 작은 거 요런 거 쓰셔도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체크밸브를 여기다가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체크밸브 표시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이 근데 좀 모양이 좀 그러네요.
하여튼 뭐 요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압력이 받으면은 이 위쪽으로 압력이 차니까 이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반 하면서 이제 압력으로 물이 관수가 되고, 이 관수가 된 다음에 이제 모터에 압력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모터보다 낮으니까 여기서 이제 물이 돌으려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반대로 에어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체크밸브는 반대로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이 여기 상단에 있는 물이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이쪽 물탱크하고 이 관수 쪽이 되는 게 이제 분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요게 이제 체크밸브를 사용하는 거고, 이제 아까에도 이야기했지만 체크밸브가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체크밸브가 이제 뭐 여기도 보시지만 뭐 일반적인 체크밸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많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체크밸브가 이제 요런 스윙 체크밸브도 있고 했는데, 이게 고무가 있어서 100% 밀봉이 되는 타입이 있고 밀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요런 거를 쓰셔도 되고 방향을 맞추셔서, 안 그러면은 에어벤트나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에어벤트 이런 거 쓰셔도 되고. 근데 뭐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보고 한번 판단을 하셔서 이제 뭐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보통 체크밸브 이런 거는 하여튼 뭐 바킹이 있는 종류를 잘 써야 됩니다. 밀봉이 되는 거. 만약에 밀봉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밀봉이 안 되면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넘치니까 요 호수를 하나 달아가지고 요렇게 빠뜨리면 됩니다. 요렇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물탱크로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은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 체크밸브 뭐한 3,000원, 5,000원이래 합니다. 체크밸브 에어벤트도 뭐한 7,000원, 뭐 체크밸브는 뭐 아까 보셨지만 산 거는 3,000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이것도 가격이 그렇고 이제 구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다른 방법은 또 어떻게 하냐? 자, 또 한번 봅시다. 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까지 이 배관을 요렇게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 물탱크보다 높게 하는 거는.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 체크밸브를 달았었죠. 체크밸브를 달았는데, 이번엔 체크밸브를 안 달고 그냥 호스를, 아주 가는 호스 있지, 가는 호스. 가는 호스를 여기다가 넣으세요. 그냥 아주 가는 호스, 많이 그 두꺼운 호스 말고 가는 호스요. 가는 호스 하든지 아니면 뭐 밸브를 하나 달고, 사실 뭐 밸브 달 바에는 제가 볼땐 체크 밸브 다는 게 나은데, 하여튼 뭐 돈을 엄청 아끼겠다 하면은 여기다 해서 호스, 아주 가는 호스, 물 아주 세밀하게 나올 정도의 호스를 요렇게 지나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어서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배관에 절대로 중간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휘면 안 되고, 아주 아름다운 아치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아치형으로 이렇게 한 번도 휘지 않고 아치형으로 정확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중간에 휘면은 중간에 이제 물이 차거든요. 물이 차면은 그물 때문에 압력이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 현상이 됩니다. 그 아치형으로 생기면은 아까 했지만 이제 모터가 동작을 할 때는 이쪽에 압력이 차니까 이쪽으로 이제 물이 나오는데, 물이 아주 적은 양의 물량이 다시 물탱크로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하고 모터가 이제 정지하지 않습니까? 정지하면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다시 이쪽으로 나갔는데, 이 호스를 이제 물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빠뜨리면 안 되고 이제 물 위쪽에, 물탱크 안쪽에 있을 수 있도록 그냥 리턴되는 물을 그냥 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그냥 물탱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제 이 끝부분이 이제 물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은 이 모터가 멈추면은 이쪽으로 에어가 들어갑니다. 에어가 이제 후루룩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쪽에.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뭐좀 귀찮다. 이것도 뭐 내가 하기에는 이 기존에 배관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아, 이것도 귀찮다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면 갈수록 성능은 떨어지는데 돈은 별로 안 드는 방법으로 자꾸 갑니다. 이제 다음 방법은 또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방법은 실질적으로 뭐 별로 추천은 해드리진 않는데, 이제 뭐 그래도 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은 사진을 좀 지울게요. 일단은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여기도 지우고, 이제 그 물탱크가 이 호수 앞에 것도 건들기도 귀찮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는 뒤에서 나오는 호수지. 아까 좀 전에는 이렇게 물탱크 밑에서 뽑아냈죠. 물탱크에서 밑에서 뽑아내지 말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걸로, 이렇게 뽑아내는 걸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뽑아내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구멍을 아주 미세한 구멍, 그러니까 굵은 구멍 아니에요. 그 미세한 구멍이에요. 미세한 구멍. 미세한 구멍을 하나를 뽕 뚫어주잖아요. 이제 뽕 뚫어주면은 그 절대 두껍게 뚫으면 안 돼요. 아주 미세하게 뚫으면 이제 물이 이 모터가 암, 이 원래 몇 밑에 물 안에는 이제 마중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흡입을 하면서 이 물을 땡기게 됩니다. 땡기면서 처음에는 이제 애악 잠수 꼴꼭꼴꼭 하다가 결국은 이 물이 다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면서 이제 작동을 합니다. 대신 처음에 건설 때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생겨요, 이게. 대신에 이제 모터가 멈추면은 요 아주 미세했던 구멍 있죠. 미세했던 구멍으로 에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배관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크게 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크게 하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아까 기계적인 그 전자밸브. 아까 됐나? 예, 전자밸브. 이 전자밸브를, 이 기계적으로 이런 전자밸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싸죠, 이게. 비싸니까 이게 좀 어렵다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배관을 이제 꺾어버리는 방법. 배관을 이렇게 꺾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탱크보다 높게. 꺾어서 이제 관수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설치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리턴 되는 거를 뭔가 설치하는 건데 여기다가 뭐 에어벤트를 설치할 수도 있는 문제고 에어벤트 또는 체크밸브 그것도 귀찮다 하면 호스를 아주 가늘게 해서 물탱크로 리턴 시켜버리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고 요게 뭐두 크게 말하면 이제 두 번째 분류입니다. 두 번째 분류고 세 번째 게 이제 그물 자체를 그러니까 배관 자체를 이렇게 위로 꺾어 내려오는 거죠 그냥 이래 하면은 이제 역효과는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관수가 시작될 때이 배관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모터에서 흡입을 하면서 중간에 좀 헛도는 현상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좀 단점이죠. 아까 얘기했던 배관을 이렇게 꺾는 방법은 배관을 좀 해야 되니까 일이 좀 많아지는 거. 그게 단점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그냥 전자밸브 다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전자밸브 달아버리는 게 세상 제일 편한 방법인데 뭐또 전자밸브도 막상 구하려면 그렇고 이제 뭐 단순하게 관수를 하는데 뭐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기도 좀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면 되고 이 외에 뭐 에어 컴프레셔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으면은 또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농장을 운영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요세 가지 중에서 하나 좀 선택하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동영상은 요 문의가 와서 잠깐 찍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